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규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래는 강의는 50분 얘기 들었는데 와보니까 30분이라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더군다나 이주영 의원께서 축사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30분 바람에 좀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빠를 시간을 맞춰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가, 저것은 올해 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최세진 회장께서 이번에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들이 좀 간단합니다. 도대체 강한 나라는 게 어떤 나라냐, 강한 나라인지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되면 아마 강한 나라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어떻게 하면 그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역사적 사례 뭐 이런 걸 조금 들어가면서 시간 있으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고, 하나하나 말씀 다음 넘겨주시죠. 강한 나라라는 건 저는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강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사회 구석구석에서 역동성이 넘치는 나라, 도전정신이 넘치고 탐험정신이 넘치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넘치고 이러면은 역동성이 생기는데, 그런 나라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과 부가 증가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득과 부가 증가해야만 그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계층의 소득 상승 기회가 균형 있게 부여되는 나라야 된다. 소득이 올라가도 전체 성장률이 8%, 10%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양극화되버리면은 그거는 결코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한쪽에 치우치면 이 모든 계층의 소득 상승의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펠프스라고 하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책을 썼어요. 2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우리말 매스 플라리시입니다. 매스 플라리시. 우리말은 대번영의 조건, 이렇게 번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매스 플라리시라는 게 뭐냐, 그게 대번영인데, 매스, 대중이 번영하는 나라, 이게 이제 매스 플라 대번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얘기나 저나 마찬가지,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계층이 소득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그게 강한 나라다. 또 권력이 분산되는 나라죠. 권력이 집중되면 안 돼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다. 독점, 독재 이런 거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부패가 없어야 되죠. 부패가 있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사회 신뢰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공정한 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네 가지, 역동성, 소득과 부가 증가하는 거,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했는데,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강한 나라와 똑같은 개념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이 부강이다. 부력은 우리의 생활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족사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오늘 이 문화의 제보라 아닙니까? 문화. 문화의 힘을 이 김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얘기하는 강한 나라는 바로 활기차고 아름다운 높은 문화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과 이웃이 행복해지는 나라. 이게 바로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에 대한 국민들이 역동성이 일어나니까 소득과 부가 증가해야 되고 서로 협력과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권력이 분산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제가 경제학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잠재 성장률이 2%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5년마다 1%씩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2%대에 들어왔어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대로 들어왔어요. 우리 능력을 전부 동원해서 인프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이걸 잘해야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음 정부 들어서서 5, 6년 후면은 1%대,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위기입니다, 이거. 성장률을. 소득과 부가 증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대로 가면.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실 지구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 갖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2014년 1사분기에 1850을 위했는데 2015년 이게 2500몇개 상장기업 중에서 그래서 36% 우리 기업들 상장기업 3분의 1 이상이 돈 벌어서 이자 못 갚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다 점점 늘어요 이게 1800에서 2500 20대 기업, 큰 기업, 대기업 집단, 재벌들의 기업 집단도 37%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보이지 않는 속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가고 있다. 위험 기업 수 비중이 조선업이 62.5%고 건설이 28.7%, 철강이 24.1%, 왕년에 효자 산업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위험 부채 기업 조선은 93.7%, 운송 53%, 기계장비 38.5%, 대우조선 부채 비율이 지금 대우조선 문제잖아요. 4,266%예요. 부채가. 그런데도 2014년에는 590%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2-3년 사이에. 소위 그 서별관 회의라는 데서 이게 큰일 났다. 대우조선 망하면 나라가 흔들흔들하니 지원해주자 해서 4조 2천억을 또 지원했어요. 이 부실한 걸 알면서도 계속 4조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가계비식도 1270, 연말되면 1300조에 넘어가는 가계부채가요. 그리고 상위 1%나 10%의 그 부자들 그 소득과 부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급속히.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가.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인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따라잡기 시대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잠깐 이 설명을 하고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전환하는 시기로 가야 된다. 전환기다. 어떻게 전환하냐? 과거 해방 이후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따라잡기를 하는 시대였어요. 뭐냐?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게 아니고 외국 기술을 도입해다가 또 그 기술을 그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캐치업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잡기 시대인데 이 따라잡기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간 말이에요. 따라잡기를 해서 산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대기업들, 재벌들이 줄줄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아까 어느 분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 자동차도 어렵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7이 지금 안전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 주가가 막 하루에 8%씩 빠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 따라잡기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통 산업이 내지는 정체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소비가 둔화합니다. 대번영은
기술 도입과 모방을 넘어서 자생적 혁신으로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자생적 혁신의 시대.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 또 요즘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막 성장하는 나라들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소위 자생적 성장을 했던 나라는 과거 200년 동안 세 나라라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독일. 자기 기술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 세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펠프스가 노벨 경제학상으로 펠프스 책에 나와요. 나머지 나라들은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도입과 모방을 했던, 캐치업을 했던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도 역시 캐치업을 한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인도 다 이 캐치업을 하는 나라. 남의 기술 갖고 그걸 산업화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아직 캐치업을 시대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자생적 혁신으로 가려면은 역동성과 다양성이 생겨야 가능하다. 밑으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열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일어나야만 그게 자생적 혁신 시대를 갈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제대로 확산이 돼야 가능하다. 문화의 창달이 이루어져야 그런 또 혁신이 분야 분야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동성을 어떻게 높이겠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 신분 또는 계층 이동이 열려야 된다. 어느 나라든지 신분 이동이 막혀버리면 계층 이동이 막혀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역동성이 안 생겨요. 역사적인 이해 하나 들어볼까요? 로마의 해방노예제를, 로마는 여기저기 주변 국가를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속주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막 잡아왔어요.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주인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노예들은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 제도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로마는 이 평범한 로마인들의 세계를 헤집고 다니는 역동적인 힘이 이 해방 노예들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갔고 인구 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분 이동이 노예제긴 하지만 그래도 해방 노예를 시키는 틈을 열어줘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다. 그래서 역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중세 농노라고 하죠. 영주의 땅에 평생 묶여가지고 평생 30km밖에 나가지 못한 농노들, 결혼은 하지만 노예는 아니죠. 그 농노들이 중세에 그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도시로 나와서 상공업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 자유가 생긴 사람들이고 또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롭고 주체적인 사람이 르네상스인입니다. 이게 근대 유럽인의 첫 아이다. 이렇게 브루카르타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르네상스 때 비로소 근대인이 생겼다. 이게 신분이 이동 바뀐 거거든요. 농노에서 르네상스인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예술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뭐 온갖 것을 다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게 발전시키는 사회 역동성을 높여줬죠. 산업혁명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르네상스인들이. 우리나라도 동아혁명이나 이 해방교 토지개혁 나중에 좀 얘기가 있지만은 토지개혁을 우리가 했잖아요.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을 했는데 나는 그 농지개혁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농지개혁을 했더니 옛날에 지주 소작 관계가 500년 동안 계속 되는데 그게 해체가 됐어요. 이게 소작인들이 완전 평등한 지주와 평등한 사람들 소작인 자식들이 전부 서울 올라와서 비록 청계천에서 판잣집에 살더라도 내가 열심히 뛰고 공부하고 해서
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판사판사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 이제 가지고 막 뛰었거든요. 그게 지난 반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힘이 역동적인 힘이 거기 생겼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 자체가 농지개혁에서 원래 목적은 농업의 균등발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균형성, 농업 생산성의 향상. 그거는 실패했어요. 농업은 별로 발전 못했지만 신분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반세기 동안 이만큼 성장하는 힘이 됐다. 산업화의 힘이 됐고 또 민주화의 힘이 된 겁니다. 토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것이 다 이 역동성을 높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된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이 포용적 경제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사람들이 역동성이 생길 리가 없죠. 일할 만큼 대접 못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을 갖게 하는 자유가 확대돼요. 자유는 다섯 가지인데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투명성, 안전성. 그 다음에 개성을 발휘하게 하는 환경. 이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화창조, 교육개혁, 이게 일어나야 비로소 이 개성을 발휘하는 환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맞춰서 역동성을 높이게 된다. 우리 사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 소득과 부가 어떻게 하면 증가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경제가 이제 얼마나 발전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이 요소가 증대하면 된다. 요소라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는 지금 우선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인구는 뭐냐? 이 소비의 주체고요. 생산의 주체고 또 혁신의 주체예요. 이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번창하는 나라.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정도 대학 가려고 하는 인원이 지금 60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는. 근데요 지금 내년부터 팍팍 줍니다. 그래서 2023년 되면요 37만 명을 줄어요. 청년이 줄어든다고 줘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주 많이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경제적 자유가 확대가 돼야 소득이 증가. 복점, 진입장벽, 그 재벌들의 진입장벽, 쳐놔서 중소기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규제대학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자유가 확대돼야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양극화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데,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이제 다시 늘어납니다. 이 중하층 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부자들은요 소득이 늘어도 거기서 소비를 더 안 합니다.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하층에서는 소득이 늘면 바로 이게 소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중하층 소득이 증가해야 양극화가 해소돼야 비로소 소득 증가하는 겁니다. 또 뭐 모든 나라와 교환적 돼야 되고 엔터프리너십이 엔터프리너십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엔터프리너십은 이제 대재벌에 가서 일하는 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엔터프리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사예요. 집사. 그 회사에 관리하는데 인사관리, 노무관리 이런 건 잘합니다. 마케팅도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인사하고 파이낸스, 금융. 이거는 그 사람들 책임 안 씁니다. 파이낸스, 금융,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로의 창업,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쓰는, 발탁에 쓰는 인사관리.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엔터프리너거든요. 사업화를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구가 줄어요. 그렇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청년은 미래인데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나라는 망하고 그 반대로 청년 숫자가 늘어난 나라는 흥해서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로마 아테네를 비교해보니까 아테네가 번창했던 페리클레스 천주교 시대에 그 후에 BC
5세기쯤 됩니다만은 그때 아테네 인구가요 43만 2천 명이었어요. 그 중에 청년이 4만 명이었거든. 근데 로마 공화정기 1세기 전인데 그때 로마 인구가 43만 명인데 청년은 11만 명이었어요. 그래 로마가 흥하죠. 아테네는 그 후에 망했어요. 이때 왜 아테네가 청년 인구가 줄었나? 이건 시민권 제도를 잘못 도입했을 거예요. 페리클레스가 죽기 전에 시민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식이었냐? 아테네 시민의 부모, 부모가 아테네 시민인 경우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한테 시민권을 줬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면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시민권을 안 줬어. 그러니까 자꾸 젊은 지금 애들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페로폰네소 전쟁 때 결국은 망하죠. 패턴이야. 청년에 투자해야 우리 인구가 증가하고 뭐 미래가 보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극화 해소 이거는 뭐 다시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매우 중요한데 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체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보고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IMF, 월드뱅크, ILO, 뭐 도처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G20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중하위층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가지고 경제 전체 성장률이 높아진다. 근데 우리는 중하위층 소비가 자꾸 줄어요. 좀 전에 옆에 앉은 박주봉 회장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중소기업이 10년 전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비가 안 됐대.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소비가 없다. 이게 소비가 준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 가진 과두권력의 진입장벽이 큰 문제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시작이고 참여민주주의 누구든지 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이 제거돼요. 장벽이. 그래야 밑으로부터 혁신이 가능하고 상향식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대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야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잠깐 봐주시죠. 이 표가 뭐냐면요. 상위 1%의 소득 집중도입니다. 상위 1%. 이 빨간 게 미국이에요. 미국. 이쪽은 그 빨간 표지 193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 빨간 이게 높을수록 상위 1%의 소득이 많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이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때 23%였어요. 미국이 상위 1%의 소득이 23% 집중됐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팍팍팍팍 줄었어요. 상위 1%의 소득 집중이 떨어지고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났다. 밑으로 깔린다는 얘기는 10% 이하로 내려오거든요. 이때 가면 50년대, 60년대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해가지고 중산층이 살아난 겁니다. 소득이 상위 집중됐던 소득이 중산층으로 분산이 돼서 상위는 내려가고 중산층 소득이 올라간 거죠. 미국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때 대공황이고 47년부터 75년까지를 대번영의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런데 다시 80년부터 다시 올라가요. 미국도. 지금 23.7%까지 갔습니다. 미국도 상위 1%의 소득으로 굉장히 집중됐어요. 그래서 2011년 월가에 말이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월가 금융가에서 너희 돈 다 벌어가지고 말이야. 99% 미국 사람들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다. 다 때려 부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때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해요.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하고 부자한테 소득을 부자 감세를 했어요. 이 신자유 시대 80년부터 이 뉴딜 시대에는 상속세가 얼마였나요? 80%였어요. 80%. 루스벨트 그걸 했어요. 저항도 많았죠. 부자들한테 상속세를 아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의 소득을 높였는데 다시 레이건 때, 1980년 때 와서 그게 39%를 푹 떨어졌어요. 상속세가. 부자 감세를 했지, 또 민영화를 했지, 뭐 그래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위기가 왔어요. 트럼프가 나와서 뭐 대통령 당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인기를 많이 얻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미국도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 이 파란 게 한국입니다. 파란.
단계가 우리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 50년대가 없다가 80년대부터 나오는데 우리도 부자 1% 상위 1%가 이게 10% 이하로 가졌다가 90년대부터 쫙 지금 올라가는데 13%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한테 소득이 집중되었다. 이게 소득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 부,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자산까지 하면 우리가 얼마나 25%가 된 거죠. 상위 1% 가진 집중도가 25%. 그리고 중산층은 가난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상위 몇 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얼마나 돈을 쓸 데가 없어. 투자할 데도 없고 소비도 뭐 돌려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700조가 자본가한테 쌓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부채는 가계부채는 아까 봤지만 1300조 아닙니까? 가계들은 일반 중산층. 그럼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가? 70년대, 80년대에 그런 희망이 있었고 지금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그걸 갖게 해주는 것이 결국 그 경제를 소득과 부를 증가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황 생략하고요.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뭐 자생적 혁신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4차 산업인데 어떤 산업들인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동력, 수력, 증기가 이런 거죠. 2차가 이 전기, 자동화 뭐 이런 게 있는데 19세기, 20세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자 기기가 나오고 IT 산업이 20세기 후반이 3차라고 하고요. 지금 4차가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융합이에요. 한마디로 융합시대. 그럼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 앞으로 이끌어 나갈 분야인데 여기에서 자생적 혁신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리학 기술, 무인 운송 수단, 그다음에 3D 프린팅, 로봇 공학, 신소재, 디지털 기술로 사물 인터넷 아시죠? 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파고 싸우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온갖 정보를 가지고 하면 사람 머리보다 훨씬 더 발달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의학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반영한 거예요. 그 게임에서 뭐에서. 그다음 생물학 기술로 합성 생물학,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4차 산업 기술인데 이런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선도적인 기술 혁신을 해야만 앞으로 먹고 살 게 생긴다. 전통 산업에서는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한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ICBM 시대라고도 해요. 그 융합 기술입니다. 뭐냐면 그 ICBM은 인터넷 오브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앤 모바일 테크놀로지. 그리고 ICBM 해서 ICBM 시대가 기술 융합, 이것도 융합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 모든 분야의 권력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 정치 권력이 분산이 돼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이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요 근래 와서요 이게 독재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독재 시대로 더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삼권 분립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법은 법원대로 이 권한이 분립돼. 권력 경제 권력도 분산돼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제 권력이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수의 아들, 손자라고 해서 그 큰 기업 재산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이 경제 권력의 독점이에요. 그 능력이 그만큼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 없는데도 그걸 계속하면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한진영은 보셨지 않습니까? 한진영. 그렇게 경영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왜 뽑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라고 합니까? 교육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견제와 균형을 깨는 독재, 독점, 권력자들은 이 사람들이 또 담합을 해요.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나라가 이게 망하는 거죠. 그
그게 제대로 갖춰져야 강한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2008년 성장보고서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나 상권분립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발명은 발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지난 수세기의 혁신 가운데 가장 창의적이면서 영향력 있는 혁신이다. 이만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있던 게 말이야. 이게 더 발전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강한 나라로 가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몽테스키가 삼권분립을 얘기했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몽테스키의 삼권분립은 결국 주제는 자유와 권력분립. 권력분립이 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확대된다.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런 게 확대된다. 그러면 역동성이 일어나요, 사회가. 너도 나도 열정을 가지고 뛴다. 독재로 가면 또 거꾸로 가겠죠. 근데 이 뭐, 재밌는 건요, 이 몽테스키가 1751년에 이 책을 21년에서 만들었는데, 재밌죠? 로마 교황청에서는 금서를 했어요. 1751년 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책에 따라서 미국 독립, 미국 헌법이 다 만들었어요. 권력 분립이 다. 프랑스에서 오히려 몽테스키와 자기 고국인 프랑스에서는 절대왕제와 카톨릭이 아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 비판적으로 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황청에서 금서했다는 게 재밌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신뢰 구축인데 부패 방지와 신뢰 구축. 이게 참 우리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클린트 가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 부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부패 방정식은 C, corruption입니다. 이게 부패는 M 플러스 D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가 M은 뭐냐면 모노폴입니다. 이 독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디스크리션이거든요. 디스크리션은 재량권입니다. 재량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패가 커진다는 거예요. 재량권. 기업에서 총수의 재량권이 많다. 또는 권력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재량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부패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까지 안 가더라도 무슨 수석의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이게 크랍션이 커지는 겁니다. 긴 뭐냐? 트랜스퍼런스죠. 투명성. 투명해지면 마이너스거든요. 부패가 줄어든다. 투명해지면. 그 다음에 A는 뭐냐? 카운터빌리티, 책임성. 책임이 책임을 지고 감사가 뭐 감사를 하고 회계 책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패가 줄어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는 이 모노폴리, 뭐 독점. 우리가 지금 재벌 체제 하에서 재벌 경제력 이제 경제 우리 법 용어로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단들의 독점이 너무 커가지고 성을 다 쌓고 있어요. 경제의 성을.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거기 성을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 성벽을 낮춰야 돼. 그게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춰야 들어가서 같이 장사하고 그러지. 성 밖에서 그냥 눈치나 보다가 한번 들이받았다가 지구서는 망해서 도망가 그렇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점점 약해지죠. 똑같이 공정하게만 성문을 열어서 같이 장사하게 하자. 그게 공정한 사회예요. 근데 이게 독점, 경제에서 그렇지만 정치에서는 이게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로 가면 갈수록 부패가 늘어납니다. 이걸 깨야 된다. 요 신뢰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재밌는 건데요. 이건 T가 트러스트인데요. 트러스트는 C 플러스 R 플러스 I에 비례하고 S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C는 뭐냐면 credibility,
다음에 R은 뭐냐면 Reliability.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용이에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redibility, Reliability. 그런데 이 C, Credibility는 어떤 때의 신용이냐면 정직할 때,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을 때. 신용이 붙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좀 다르잖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이 전문성 또는 정직성, 이거에서 생기는 신뢰가 C고요. R은 reliability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정치인들 아까 훈련하면서 왔다 가셨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왔다 갔다 해. 오늘 여기서 얘기 조금씩 다르고 말이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국회 상임위원회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두 자리 상임위원회에서 막 질문하고 그래요. 질문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막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 저 끝나고 뒷방에 가면 딴소리 합니다. 자는 딴소리. 얼굴 하나 안 붙여요. 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막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일리가 있지 않냐. 나는 또 당선돼야 되니까 내가 지역 국민들 얼굴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겁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사실 정직하지 않은 분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릴라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인티머시입니다. 인티머시는 아이는 인티머시인데 인티머시라는 건 뭐냐면 친근감이거든요.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돼야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정부하고 국민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한잔 마시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아이고 기대인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통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이해된다 말이지. 그럴 수 있겠다. 도와주겠다. 이게 전혀 없어요. 제가 정부 있을 때는요. 그래도 가끔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올리는 결재 서류는 문서로만 쓰기 때문에 문서를 못 쓰는 게 많잖아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뒤 이면의 얘기도 막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썼지만 이 뒤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만.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아 요즘은 대통령 장관은 대통령 만나기 힘들대요. 아 이거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대통령 장관이 나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생각하고 청와대 생각하고 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트러스트가. S는 뭐냐면 self-interest.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패 방지 신뢰 구축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바탕, 밑바탕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그 전에 이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타모조사국 같은 이 독립적인 강력한 부패방지 기구가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고미처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강한 나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 이 발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상담에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도 이렇게 생각하고 성장률이 높으면 우리 발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다. 네. 근데 마침 1998년에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책을 썼더라고요. 무슨 책이냐.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발전이다.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발전. 그 자유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뭐 다 있어요. 이런 자유가 발전되는 것이 자유 확대가 발전이다. 우리 사실은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것은 자유가 확대돼서 자기가 타고난 재능과 그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다 죽은 건 그건 잘 살고 간 거거든요.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를 줘야 돼요. 우리 문화예술 자유가 있어야 발전해요. 자유가. 제가요 정부 있을 때 이창동 감독이 그
문화부장관으로 왔어요. 국무회의 끝나고서 물어봤어요. 요즘 이 감독, 저 이 장관, 요즘 저 국제 영화제 이런 데 가서 한국 영화들이 수상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10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 12, 3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초 1분 아까만 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유지요. 자유지요. 자유. 충분히 자유를 주니까 좋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발전의 개념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요건 또 부족하다 해서 이제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만, 인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이게 제가 제 책에서 쓴 거예요. 그럼 기본 가치가 뭐냐? 세 가지. 생명, 자유, 신뢰. 이 세 가지 가치야. 이거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가, 지금 얘기한 자유가 확대되어야 되고, 하나는 우리 같이 사는 사회니까, 부패도 없고, 서로 신뢰하는, 신뢰의 사회가 돼야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뭐, 다, 미국 독립선언 분들도 같은 얘기고요. 존 로크도 같은 생명, 자유, 그리고 사회재산, 여기 사회재산 존중했어요. 진정한 확고한 행복 추구, 이것이 결국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 강한 나라로 발전을 하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기술에 주목을 합니다. 이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소셜 테크놀로지 제도입니다. 제도. 아까 로마의 해방 노예제라는 걸 만드니까 확 달라지고, 아테네는 시민권 제도가 들어오는 모습에서 나라가 그 청년이 줄어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잘 조직해서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걸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셋을 합쳐서, 제도, 조직, 리더십을 합쳐서 사회 발전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발전 기술이 PT는 뭐냐면은 피지컬 테크놀로지라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리적 기술이에요. 물리적 기술. 뭐, 기계니, 전자니 말이야, 뭐, IT 기술, 이거 다 이제 PT인데, 이 발전에 어떤 게 된다. 영국의 그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제도가 확립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농지개혁 일어나, 이런 제도개혁 일어나니까 역동성을 일으켜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국회가 만든 거예요, 제도는. 법안을 만들어. 자, 이 제도 생산과 실천은 의회, 정부, 각종 조직, 기술혁신, 제도 생산이 중요한데, 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비전과 실천력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치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확고히 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야 돼.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기본하는 문제 가지고 말싸움하고 장난하고 이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계셔야 되는데 다 써야 됩니다. 바로 근데.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걸 좀 하자. 근데 전부 이분들은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현안 문제 갖고 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싸움만 하지. 어떻게 남을 거꾸라 튀겠냐. 그러면 안 된다. 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역사적 사례가 참 많은데요.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오늘날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우리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하는 걸 봤더면 제가 이제 설명 없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통합의 기술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 통합이. 통합의 기술이 필요하다. 정치통합, 국민통합, 남북통일, 지역통합, 생명존중, 자유, 재산권 보호, 신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합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뢰 구축.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소통,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있는 게 필요하다. 반부패 조직, 고비처 같은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 중산층의 소득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그 다음에 청년에 투자하고 아동, 노인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청년에 수당 주는 거, 나는 더 많이 해야겠다. 투자라고 할게요.
한반도신 경제, 남북을 통틀어서 하는 경제를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봅니다. 혁신체제 구축은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응을 해서 기술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를 합작으로 미래창조 기술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그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자꾸 지난 반세기 동안과 달리 새로운 신분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농지 해방 이후 토지 개혁으로 지주 소작 강제를 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로 진입했어요. 이로부터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매스 플라리싱이죠. 대번영이 됐는데 이게 한국 역동성이 만들어졌었어요. 지난 반세기에. 그런데 지금 특히 21세기 들어 다시 금수저 흑수저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신분 계층 이동이 막히고 있다. 닫혔다. 열렸다가 닫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대번영이 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아동, 청년, 노인 등의 특히 소득 중화층의 기본 수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복지, 의료, 임금 상승, 고용보험 확대, 다양성 증대를 위한 교육 개혁, 교육 혁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옛날 시기입니다. 경제 권력이 쳐놓은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것,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혁신의 기반은 혁신시대 지적재산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또 경제 인센티브 체계를 바꿔야 돼요. 특히 조세개혁이 말이에요. 과거 한 가지 예만 드릴까요? 지금 R&D 투자를 하면은 조세 감면 해줘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에 1조 2천억이 R&D 투자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전부 합쳐야 8,000억 지금도 삼성전자에 그런 아른 투자 조세 감면 1조 2천억 해야 되느냐? 개발연대 초창기는 해야 될 부분인가?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개발연대의 조세 체계입니다. 금융 조세 다 그래요. 이게 혁신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한반도 신경제는 교환과 교역의 확대를 통한 소득 확대 중입니다. 이 남북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북한의 한반도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너무 생략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대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부자들의 그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을 해체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체. 맞죠? 네, 지금 그 영세 중소 기업들에게 그 수출을 위해서 R&D 투자를 없는 돈 가지고 가정 사립까지 전부 총동원해 가지고 일가 친척 돈까지 흘려들여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삼성 R&D 투자가 1조 몇천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그 수출한 중소기업체들에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R&D 투자 확대 정책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한국국제수출입 지원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먼지 속에서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우리 협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의 업체에 찾아가 보면 눈물 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40여 명이 모여가지고 단합해서 각계전투는 힘드니까 함께 가자 해서 지금 결성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회원들이 여기에 한 50여 명 와 있습니다. 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소상공인
곳을 만나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37만 조상공인이 이제 조직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가령 정부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에 지원하는 그 금액만큼만 1년에 그쪽으로 R&D에 대한 삼성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에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감면을 안 하고 삼성은 안 해도 하거든. 자기 돈이 많아요. 할 수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37만 개에 조금씩 나눠 지원해주면 전부 일자리 한 개씩 늘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55만 명이 한 해 더 채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조세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또 놀란 건 뭐냐면 법인세율 22%예요. 법정 법인세율 지금. 근데 실효세율 실제 내는 거 그걸 가면 다 빼고 이렇게 빼면 실효세율이 재벌들 상위 200대 기업인데 재벌들은 13%예요. 근데 중소기업들도 22%지만 실제 내는 거는 13.9%예요. 중소기업이 더 내요 지금 세금을 실제 내는 건. 이게 잘못돼 있다는 거야. 저도 체계가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에 한 얘기는 이 조세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정당에 있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더니 선거 때는 그 얘기 못 한다는 거야. 하면은 편들어진다 이거야. 조세계획에 증세한다든가 뭐 세대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놓고 이걸 못 하더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맨 그냥 거쳐 이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개발연대에 수출이 안 돼서 막대야 돼. 지원할 때 그 지원 방법 그대로 가는데 이제는 아니다. 중소기업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